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 큐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의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 분야입니다.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자금은 기준 연봉의 50%를 지원합니다. 기준 연봉은 학위와 사업 진행 연차별로 나뉘며 현재 보고 계신 금액은 최소 연봉 금액이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인력과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과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전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R&D 투자 비율, 재무 역량 등의 사업 지표와 일자리 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대 사항도 놓칠 수 없겠죠? 연구 인력과 중소기업 각각 최대 5점씩 부여하므로 해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위 사업 또는 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이 불가하며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인력 역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제 시행 계획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